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희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에 개봉해 볼 것은 부스터 스페셜 데스티니 솔저즈입니다. 메인은 보시면 유희한 GX에도 익숙한 에드 피닉스가 메인에 있는데요. 에드 피닉스의 데스티니 히어로 외에도 마계극단 그리고 타락천사의 어둠수선 테마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45종으로 한 박스에 15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픈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락천사 카드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메인보단 역시. 블랙홀, 다이아몬드 가이, 마게데본, 판타지 매직, 제라, 설탕 제라토, 그리고 마요극단, 세시 루키가 나왔습니다. 어둠의 유혹, 타락천사 아스모디우스, 오버데스티니, 마계극단 데블힐, 그리고 종원의 화염이 나왔습니다. 제품 나쁘지 않네요, 이번에. 타락천사 마스티마, 그리고 데블 디아블릭가이, 드라곤 디엔드, 슈퍼리온 마게데본 마왕의 강림이 나왔네요. 웰콤 펑키 코미디언 다이아몬드 가이 활용의 시크릿 레어로 타락천사 루시페르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격단 프리티 히로인이 나왔네요. 네, 지금까지 시크릿 레어 하나, 슈퍼레어 두 장이 나왔습니다. 종원의 화염, 엑스트라, 그리고 드라곤 게임. 네, 그리고 디퓨전이 나왔네요. 데스 히어로 전용 융합 함정 카드이긴 한데 좀. 스포리오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나오긴 한데 타락천사 암도시아스가 나왔네요. 이거 아닌데 원하는 건. 네, 그리고 데스니어로 블루디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팩. 이렇게 나왔네요. 네,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크릿 레어가 타락천사 루시펠, 그리고 마계극단 프리티 히로인, 마게데본 망의 강림, 디퓨전, 타락천사 암두시아스, 그리고 데스 히어로 블루드 이렇게 나왔네요. 먼저 타락천사 루시펠입니다. 어둠 속성 천사족 효과 몬스터로 공격은 3000, 수비력 3000입니다. 이 카드는 통상성화에서 없다. 이 카드는 특수성화에서 없다. 1. 이 카드가 어둠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피드 효과 몬스터의 수까지 폐 덱에서 타락현상 몬스터를 축소한다. 2. 자신피드에 다른 타락현상 몬스터가 존재하는 한 상대는 이 카드를 효과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1턴에 한 번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피드의 타락현상 몬스터의 수만큼 자신의 덱 위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낸다. 자신은 이 효과를 묘지로 보낸 타락현상 카드의 수 곱하기 500 라이프포인트 회복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계극단 프리티 히로이 레벨4의 어둠성 펜듈럼 악마족 펜듈럼 효과 공격력 1500 수비력 1000 스케일은 2입니다. 펜듈럼 효과는 1턴에 한번 상대 몬스터의 공격으로 자신이 전투 데미지를 받았을 때 이하의 효과의 상대를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은 받은 데미지의 수치만큼 내린다. 자신 엑스트라 덱에서 받은 데미지 수치 이하의 공격력을 가진 안면 표시의 마유단 펜듈럼 몬스터 한 장을 폐에 넣는다. 몬스터 효과는 1. 1턴에 한번 자신 또는 상대가 전투 데미지를 받았을 때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은 그 전투 데미지의 수치만큼 내린다. 2. 몬스터 존에 이 카드가 전투 또는 상대의 효과로 파괴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마계 대본 마법 카드 한 장을 고르고 자신 필드 세트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계 대본 마왕의 강림 자신 필드의 공격 표시에 마계극단 몬스터의 종류의 수까지 필드의 안면 표시의 카드를 대상으로 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자신 필드의 레벨 7 이상의 마계극단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이 카드의 발동에 대해 상대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2. 자신의 엑스트라 덱의 안면 표시에 마계극단 펜듈럼 몬스터가 존재하고 세트된 이 카드가 상대의 효과로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마계극단 카드 또는 마계대본 마법 카드를 합계 두 장까지 폐에 넣는다. 동명 카드는 한 장까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이 카드의 효과로 융합 소환할 경우 대신 히어로 몬스터밖에 융합 소재로 할 수 없다. 1. 자신 필드에서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그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 이 효과로 소환한 몬스터는 2턴 전투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천사 암두시아스 천사족 효과 공격 1800 수비력 2800 자신은 타락천사 암두시아스를 1턴에 한 번밖에 특성할 수 없다. 그 1, 2의 효과는 각각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폐에서 이 카드와 타락천사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자신의 묘지에 타락천사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폐에 넣는다. 2. 10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자신의 묘지에 타락천사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마법 함정 카드의 효과를 적용한다. 그 후 묘지의 그 카드를 덱으로 되돌린다. 이 효과는 상대편에도 발동할 수 있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